박사님 말씀대로 성문 분석을 해봤더니 음성 메일 속 여성 목소리와 동영상 속 남성 목소리 성문이 같아요. 하지만 한 사람이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. 그게 지금... 아니, 네,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봐요. 그러니까 서커스맨은 한 사람 안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고요. 뭐라고요? 어디 가둬버리지? 쟤를 왜 데리고 온 거야? 쟤네 아빠 검사한 거 몰라? 이 선물 다 뒤져서라도 우리를 찾아낼 걸? 만닥차!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인데 네가 강건주 그녀한테 그 이메일만 안 보냈어? 아, 둘 다 그만하세요.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아요. 우리 강건주 센터장님 기대하세요. 앞으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. 이제 곧 샴쌍둥이들이 서로를 칼로 찌르게 할 거거든요.